수건과 그릇을 준비합니다. 주먹쥐기를 이용하여 콩을 반대편 그릇으로 옮깁니다. 주먹으로 옮기고 바닥에 남은 콩들은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한 채집기로 옮깁니다. 채집기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 두집기로 콩을 옮깁니다. 불을 사용해 볼까요? 국자를 이용하여 콩을 반대편 그릇에 옮깁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콩을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숟가락에 콩을 잘 담고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자보다 시각적 자극을 더 이용하고 세밀한 움직임에 집중해야 해요. 집게를 이용하여 콩을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집게를 이용하면 두집기보다 내재근을 더 강화시켜요. 집게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손의 잡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집게를 이용한 옮기기까지 완수했다면 난이도를 높여서 에디슨 젓가락 혹은 젓가락을 이용하여 콩을 옮기는 연습을 시도합니다. 젓가락은 손의 내재근들의 미세한 조절이 요구되는 동작이에요. 3세 전후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과 연습하면 좋아요.